나는 천정산 공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공항이 먹는 곳이 다양해서 제 이름이 공정사가 됐다. 공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적물이 있다. 공정사가 다른 사찰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한국시대에 만들어진 절들이 많은데 불이 안 났어요. 그럼 왜 공정사는 불이 안 났냐? 공정사 대웅전에 용이 아홉 마리가 있어요. 용은 물에 살면서 관세음 보살을 고의 옹이하는 게 용이란 말이에요. 용이 아홉 마리나 있으니까 그 힘으로 불이 안 난대요. 설마 그렇지 않겠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로 불이 안 났어요. 두 번째는 사찰의 구조가 산지 중정소이다. 산에 있는 중정, 가운데 마당이 있고 미역자형으로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. 사찰의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. 이 안동 지역의 불교는 유교하고 융화가 된 것 같다. 금산암이 우리나라 10대 증언 중에 하나.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10대 속에 이 영산암이 또 들어가요. 이번에 우리가 안동 공정사와 경상서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우리가 이런 불교 문화 답사를 가면서 아 이거는 국보 메토고 이거는 주신 보양식이고 다포계일의 뭐 최초의 건물이고 막대지붕이고 공포가 몇 개가 있고 아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한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에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을 꼭 놓치지 말고 잘 배워야 되겠다.